우간다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마을 우물 이양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60% 이상이 모슬렘으로 구성된 우간다 마이나 마을에 즐거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시추에 성공한 마을 우물 이양식이 있는 날입니다. 마을의 이장과 동네 주민들은 한국교회의 사랑 나눔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Korean church, which has already supported my village for the good water. Really, I'm very happy and hoping that you will not end up here only, that you will give us more and more sources of water in this village. We are really very happy because the community has been lacking water. The community has been having only one borehole, and yet there are very many people in this community. So we are very happy. The water is now a lot, and people are going to get enough water in the community. 우간다에는 아프리카의 젖줄이라 불리는 나일강과 나일강의 발원지인 빅토리아 호수가 있으나 국가 재정난으로 수도 캄팔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의 우물은 한 마을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기아대책 최남호 선교사는 앞으로도 우간다 마유계의 지역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우물 개발 사업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대략 10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미 지역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절실하다 하는 지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아대책 울산후원이사회 회장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마유계 기아대책 아동개발사업센터를 방문해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을 돌아보며 기리기리 마을 300여 명의 CDP 결연 아동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아직도 결연자를 찾지 못해 후원을 기다리는 또 다른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만나를 주고 육의 만나를 주는 이런 역할을 정말 귀중성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일부다처제로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정당 최소한 7명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당 한 아동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0명 이상이 다시 또 결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방문단은 4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 중인 발리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와 최남호 선교사는 기생충 퇴치를 위해 한국교회와 기관, 성도들이 후원한 구충제 4천 세트를 학생 전원에게 나눠주며 현장에서 복용법 시범도 보였습니다. 지구촌이라 불리는 현대사회,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희망의 싹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간다 마유계에서 CTS 뉴스 이철민입니다.